자, 이제 41페이지부터 법률 사실의 불과 나오는데요. 43페이지를 좀 펴보실래요? 43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어요. 요 표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이 법률 사실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걸 이거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건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 시간에 사건 사고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면 맨 뭐가 나와요? 뭐 개똥이가 뭐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용태인 거고요. 법적으로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웁니다. 자, 취득쇼. 취득쇼는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취득쇼는 사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취득시효는 뭐죠?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또 뭐,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것도 뭐예요?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구나. 맞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멸시효.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돼요? 그러면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소멸시효는 뭐예요? 사건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깨알같이 외울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사건이냐면 자연현상도 사건이에요. 뭐,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오늘은 겨울 같지 않게 비가 또 뭐죠? 억수로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이거는 용태입니다. 근데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는 인간의 정신장애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부당이득. 근데 이 부당이득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또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려요. 근데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원인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자신에게 생긴 이득이니까 이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뭐로 이해합니까?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용태입니다. 아, 용태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가 되냐면 행위가 돼요. 그래서 행위의 법적 개념이 나오는데 행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뭘 말하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꿈쩍거리는 거면 행위가 아니라 때려 죽일 듯이 이렇게 째려보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행위예요. 왜요?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예요? 밖으로 뭐가 돼 있어요? 표출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 그렇죠?
그럼 이런 얘기죠. 제 친구 개똥이가 미워요. 속으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부적 형태의 의식인 거고, 만나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 형태의 행위가 되는데요. 우리 교재는 이거를 뭐 의사적 형태, 뭐 관념적 형태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전혀 없어요. 한 가지만 하자고요. 선의 악이죠. 선의가 무슨 뜻이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따라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외부적 용태의 행위를 다시 둘러 나뉩니다. 아,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뉘고요. 아,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는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지만 시험문제에 참 잘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기억하시는데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요. 손해보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게 손해배상이고요. 손해보상이라는 말은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건 뭐예요? 손해보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웠어요. 그럼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저 행위는 뭐죠? 불법행위고요.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회사가 해줄 때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손해보상이라고 해요. 왜요?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죠? 보험회사는 뭐예요? 위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용배상금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수용보상금이라는 말이 맞아요? 보상금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수용이라는 것도 적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이라는 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기업자 개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니까 뭐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이 위법하진 않고요. 적법한 것이니까 수용 배상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수용 보상금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일본 놈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계기가 된 이유가 뭐예요? 대법원에서 그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뭘 했어요? 판결을 때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본 주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한일 협정으로 보상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고? 보상 문제가. 근데 대법원은 뭐냐면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인해서 끝난 건 뭐예요? 보상이 끝난 거지. 뭐가 끝난 건 아니? 배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가해 행위를 한 전범 기업들이 그 위안부가 아니죠. 그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뭘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일본 애들은 죽어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돈 문제인가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들이 우리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이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뭐 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하나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대요. 자기들은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해줄 마음이 있어요? 보상은 해줄 마음이 있지만 위안부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위험한 어머니 보상은 해주겠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뭐는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손해 배상은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아니다. 니들은 지금 우리한테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지금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위법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공인중개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뭐는 나오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지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도 뭐가 필요하죠? 고의과실이. 불법행위도 뭐가 필요하죠? 고의과실이 필요하니까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아 차고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사기는 위법한 것이니까 당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두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다음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민법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뭐로 나뉘냐면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고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고게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다. 그죠?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참 이쁘시네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죠. 감 잡히시나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날씨가 따뜻하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커피 한잔 하자는 말 속에는 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커피 먹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의사표시고 아름답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결혼하자는 말 속에는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뭐가 돼요? 의사표시고요. 그 집이 참 멋있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죠. 그렇지만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제가 뭘 원합니까? 집 사기를 원하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법률행위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커피 먹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예요? 결혼한다는 말은 결국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 효과가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요. 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 요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거든요. 그러면 준법률 효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준법률 자체에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준법률행위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뭐가 없어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준법률행위 아무리 봐야 효과를 알 수가 없고요. 준법률행위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에 뭐가 있는지를 볼 건데 일단 교재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의사적 용도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실행위 뭐 비표현행위 표현 나눌 필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의 통지는 뭐라고요?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가 뭐냐면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의사의 통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과 혼동이 가냐면 의사표시하고 대단히 유사함을 알 수 있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죠? 의사의 통지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각종 체고와 거절이 뭐죠? 준법률행위다. 의사의 통지다. 체고가 뭐죠? 독촉, 촉구. 친구가 돈을 빌려고 하는데 안 갚아요. 안 갚길래 전화가죠. 야, 자식아 왜 안 갚아? 이렇게 지랄거리는 거. 이거 우리가 뭐죠? 체고라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는 민법 공부하기 때문에 체고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체고는 뭐죠? 독촉, 촉구, 지랄거리는 거. 이거 우리가 체고라고 하고 체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체고가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체고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는 실제로는 사실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요. 관념의 통지 예가 많은데 우리 시험 보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 수여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줄래? 이건 의사표시예요. 제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땅 사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죠? 대리권 주는 건. 근데 대리권을 주고 나서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제 대리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가 내 대신 땅 좀 사라. 대리권을 주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주고 나서 줬다는 사실을 땅 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감정의 표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감정의 표시는 뭐냐면 용서예요. 뜻은 뭐죠? 그냥 용서예요. 안 하고 있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실행위가 나와요. 요 사실행위가 좀 개념이 좀 어려워요. 교재 잠깐 볼 건데요.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비표현행위에서 가로 뭐죠? 사실행위죠. 들어오면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가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 뭔 개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를 하게 된 주관적 동기, 이유는 묻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뭔 소린가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사실행위는 나머지 개념이라서 그래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해봤자 문제 풀 때 아무런 도움이 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자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나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준법률행위를 몽창 뭐라고 하는 거죠? 사실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장애에 개입됐으니까 뭐죠? 용태죠? 동의하시죠? 그죠? 무시로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위죠? 그 다음에 이빨 닦는 게 적법하죠? 근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이빨 닦는 행위는 의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도 대리권 감정의 표시도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이 수업 듣는 것도 적법행위 중에서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인 거죠. 그죠? 뭐 운전을 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TV를 시청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꼬마애들이 길거리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뭐가 돼요? 사실행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99%는 대부분이 다 뭐인 거예요?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로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한다는 말은 삽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그죠? 공구리도 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행위니까 결국 뭐예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뭐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죠? 다 했는데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44페이지입니다. 자 44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은 아까 했죠? 임대차 계약, 계약은 청약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청약가 승낙은 뭐죠? 법률 사실이고 그거로 만들어진 계약은 뭐가 되죠? 법률 요건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선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물론 선의도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고 뭐의 일종인 거죠? 법률 사실의 일종인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적이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시간의 경과는 대표적인 뭐죠? 사건이고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뭐죠? 법률 사실이니까 이것도 뭐죠? 맞는 점이에요.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맞죠? 최고는 독촉은 뭐죠? 의사의 통지입니다.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라는 말에 동글뱅이 한번 쳐볼까요? 동글뱅이 쳐보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는 동글뱅이 치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왜요? 자 보세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뭐예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번 질문은 최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을 때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를. 왜 틀렸냐면은 다시 한번 질문 보시면 이런 행동을 해요. 민법 제552조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분이 있어. 아씨 큰일 났네. 나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 저도 몰라. 다시 말하면 맷주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는 드라마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뭐 대법관들도 맷주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552조가 나와있다해서 522조의 내용을 외워서 풀란 문제는 아니 그냥 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제가 최고에다가 똥물병이 치고 효과인에다가 똥물병이 치니까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딱 들어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시험장에 이것을 분석할 수가 있을까?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 말을 후치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뭐에 있어요? 뒤에 있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자 이러잖아요. 그죠? 왜요? 항상 결론이 뭐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런 문제 나오면 결론부터 보시라고. 결론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 것.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이 문장이 그죠? 그러면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법률행위해야 되는데 요 앞에 말이 뭔지 모르지만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뭐가 아니면 알 수 있어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알 수 있다면 5번이 뭐예요? 틀린 지문이라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유추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요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뭔가 얘들을 깨알같이 외울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라는 말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할 단어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체계적 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하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니까 뭔지 모를 무언가를 깨알같이 머리끝을 따가지고 외운다 그래서 문제를 풀리는 것이 아님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나중에 외워야 돼요. 민법은 나중에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어차피 외워야 문제 풀 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시작할 때는 절대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외워 적혀 버리시면 이게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는 착각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 정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이 안 되는 이유가 돼버려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를 먼저 뭐 하시고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외우는 거는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한 보름만 시간 투자하면 돼. 나중에 이해를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것이 이거는 생략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초장부터 뭐예요? 외워 제껴버리면은 공부하는 기간이 3년, 4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민법은 모르겠어. 이런 일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민법에 있어서 시작할 때입니다. 그죠? 나중에 외워야 되겠지만 시작할 때 암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법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처음에는 뭐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우리 1월부터 3월까지 이 3개월 동안은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를 찾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곱씹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45페이지입니다. 자, 45페이지 보는지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의의 알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45페이지 상단에. 법률행위란 뭐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라는 법률요건이다. 문장 들을게 어렵죠? 그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불가결하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범행. 그래서 앞에 말은 들었기 어렵지만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인데 무엇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술도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의사표시. 그럼 밑에 2번 의사표시와 법률의 관계는 결국 뭐겠어요? 가. 법률행위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나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일단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요. 자, 법률의 요건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성립요건이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따라서 첫 번째 성립요건은 의사표시인 거죠. 근데 의사표시라는 것이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사자가 필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 있나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이스크림 먹기를 원하는지 자빠져 자기를 원하는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성립요건에서 양거리 1번에서 일반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 이거 낮적이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특별 효력 요건인데, 특별 성립 요건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성립 요건 하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답이 아니에요.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유물 계약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달에 입문 과정 하면서 자, 유물 계약이 뭡니까?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유물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된다는 말은 유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법률행위의 뭐인 거죠? 성립 요건인 거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보증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니까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인 거죠.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뭐죠? 요물 계약이었잖아요? 그러면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가 요물 계약이란 말은 대물 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법률행위 계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인 거죠. 또 현상 광고도 요물 계약이었죠? 이거 좀 자세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현상 광고가 요물 계약이라는 말은 현상 광고 계약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계약 법률행위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험적으로 교재 나와 있는 거 몰라도 되는데 성립 요건 하면 팍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물 계약이라는 개념이 팍 떠올라야 돼. 유물 계약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성립 요건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돼. 과거에는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거 틀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물계약. 요물계약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성립요건이 떠올린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면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무효 유효를 논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돼요.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 유효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할 수 있다는 말은 유효하기 위해서 일정한 뭘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하단에 3 법률행위 뭐죠? 효력 요건. 이게 뭐죠? 유효 요건이죠. 그죠? 자, 법률 유효하기 위해서 첫째, 당사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또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고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가 있고요.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목적에 관한 유효권 다음 주까지 공부할 거예요. 또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권 이게 다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언제 공부합니까?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고요. 이 당사자에 관한 유효권이 이 능력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말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책에서 등장하고 문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능력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말을 보실 거예요. 자,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 민법상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자연인, 법인 외에 다른 존재는 뭘 갖지 못합니까?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는 말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런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효라는 말이 뭔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무효예요. 매매 대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무효면.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매매 대금을 줄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해. 모든 책임 뭘 전제한다고요? 유효. 만약에 무효면 뭐조차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조차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이것도 아까 손해배상처럼 또 뭐가 나오냐면 유효여야지만 책임이 발생하고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지문도 반드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출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한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사무능력자는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민법적으로는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럼 누가 의사무능력자냐? 어린아이, 유아죠.
예를 들어서 다섯 살 먹은 꼬마가 있어요. 다섯 살 먹은 꼬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의사 무능력자. 만취자. 술 이빨이 처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는 개, 짐승 같은 놈. 그래도 짐승 같은 놈이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만취자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돼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거냐? 다섯 살짜리는 명백하잖아요, 그죠? 11살짜리는, 12살짜리는, 13살짜리는 이 굉장히 애매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17살 처먹었더라도 뛸 때라면 의사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요. 12살 먹었더라도 11살 먹었더라도 똘 때라면 의사능력이 뭐예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취자요? 얼마나 술을 처먹으면 만취자냐? 이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왜요?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가 돼요? 만취자가 되고 우리 원장님처럼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이빨 먹어도 뭐가 아니에요? 만취자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대단히 뭐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 무능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할 때 자꾸 유아 만취자가 떠오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떠오르시냐면 앞으로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면 중인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자연이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사 무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술 처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줘가지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병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시간에 갑에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행위에서 본인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수치문가 아니라 뭐예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 대리행위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는 그 시간에 갑이 뒷마당에서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이것이 명확해진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요.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에게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제한능력자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성년자죠. 몇 살까지 미성년자죠? 만 19세죠. 그죠? 만 19세 미만. 따라서 18살까지는 뭐죠? 미성년자고 19살부터 뭐죠? 성년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개정될 것 같죠? 이번에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몇 살로 낮췄죠? 18살로 낮추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민법부터 좀 낮출 것 같은데 현재는 뭐죠? 만 19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8살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 안 지나면 두 살 깎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인 아들이 얘들이 두 살 깎으면 몇 살이에요? 18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뭐예요? 생일 안 지났으면 뭐예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구만 잡아요? 술집
사장님이랑 고생하는 거지. 그죠? 고등학교 졸업했다가 와가지고 술 먹는데, 그죠? 신분증까지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문제 되면 뭐예요? 저 미성년자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업정지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년자 나이도 뭐죠? 18살로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입니다.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한정 후견이라 한다. 능력이 뭐하다고요?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면 피한정 후견이 되고요. 피한정 후견이 되면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피성년 후견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능력이 뭐라고요? 결여.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지면 이분은 뭐죠? 피성년 후견이고 이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기억을 놓고 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회장님에 대해서 여동생분이 우리 오빠는 능력이 결여됐으니까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신격호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뭐죠? 부족한 것을 평가됐기 때문에 판사가 판정 후견 개시 선고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신격호 회장님은 뭐가 된 거죠? 피한정 후견인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건희 회장님은 안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뭐 생존에 계신다고 하는데 의문스럽죠. 그죠? 아마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청구가 이루어지면 뭐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결여된 분으로 평가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만약에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면 그분이 뭐가 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근데 그분은 오늘 이번에 최근 뉴스 보니까 주식이 또 뭐 엄청 많이 올라 가지고 그분의 또 재산이 또 뭐 5조인가 4조 원을 또 버셨대요. 1년 동안. 부러워 죽겠어. 그죠? 어떤 분은 누워서 혼수 상태인데도 1년에 뭐죠? 몇 조씩 벌고. 그냥 우리는 그냥 뼈빠지게 고생하는데 조는 커녕 뭐예요? 말도 말죠.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그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 후견 개시 선고라면 피한정 후견이,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 후견 개시 선고라면 피성년 후견이고, 두 가지는 능력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들어가고, 이러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능력에 관한 부분은 뭐가 아닙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용어 정리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부분까지는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별 효력 요건이 나오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 이제 오늘 했잖아요. 간단하게 요거하고 요거는 뭐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공부하면 돼요? 특별 효력 요건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떠오를 게 있어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거든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그죠? 다시 한 번요. 유동적 무효가 뭐라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결국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냐면 뒤에서 자세히 볼 거죠.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이 허가는 유효하기 위한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인 거죠. 두 번째, 정지 조건이거든요. 자, 정지 조건이 뭐냐면 뒤에서 볼 겁니다.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현재 지금 당장 1억 주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효과 없잖아요. 다만 어떻게 하면요? 합격해야 1억 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시기?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비로소 효과가 생겨요? 2월 1일이 도래해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뭐가 되는 거죠? 효력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제가 성립요건하면 요물계약이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유효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떠올라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요. 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답이 뭐냐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예요? 성립요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음 중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유효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란 얘기는 아무거나 찾으란 얘기가 아니라 뭘 찾으란 얘기예요? 성립요건을 찾으란 얘기고요. 성립요건을 찾으라고 하면 뭘 찾아보시면 돼요? 요물계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48페이지의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